오늘의 미국 주식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카맥스,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1일 목요일 기준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오늘의 ETF 각각 5개,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와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2% 상승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달성하는 등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76%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6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IT가 2.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05% 상승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는 0.2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0.22%, 유틸리티가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로 10.52% 상승한 8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종업체인 메르선 오일, 역시 동종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 대본 에너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그리고 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커버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원유 관련된 에너지 기업 5개와 반도체 관련 기업 5개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을 휩쓸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가 7.05% 하락한 123.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체인 PVH, 동종업체인 라이프로렌, 신장투석서비스업체인 다비타, 금융서비스업체인 SVB 파이낸셜그룹, 통신서비스업체인 루멘테크놀로지스, 건강보험업체인 휴메나, 의류업체인 헤인스브랜즈, 생활용품업체인 킴벌리클락, 그리고 건강보험업체인 앤썸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소비재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7%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에 따라서 동사 서비스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며 이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 주가 83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디스코드 인수 성공 시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엑스박스와 애주어 사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게이머 커뮤니티로 유명한 디스코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9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16% 상승했습니다. 구겐하임이 동사의 성장 펀더멘탈이 매우 강력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투자 매력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 주가 4,000달러를 유지했고요. 더불어서 울프 리서치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3,720달러를 제시하면서 아마존닷컴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3.26% 상승했습니다. 역시 울프 리서치가 향후 몇 년간 동사의 광고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세가
매년 10%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2,450달러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은 전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 후반에 주가가 소폭 상승세를 반납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영향의 일부 반영된 것인지 주가가 다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6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인데요. 0.93% 하락했습니다. 동사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스트리트가 116만 5천 대로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는 17만 대로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IB들 간의 전망치가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뉴스트리트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00달러를 유지했고요. 웨드부시는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9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04%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8%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0.01% 상승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0.04% 상승 중인데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도 0.3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오늘 10.5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ANG이고요. 경기 지표 호조와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이어서 OPEC 플러스가 점진적인 증산을 발표하면서 유가 상승이 이어진 영향으로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르소노일이 10.39% 상승했고요. 시마렉스 에너지가 8.47% 상승했으며 대본 에너지가 7.55% 상승했고 홀리프론티어도 6.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33% 하락 중입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는 오늘 7.0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KMX인데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증가했고 EPS는 2.3%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에드먼지를 4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해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우려에 주가는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오토존은 오늘 1.04% 상승했고요. 중고차 온라인 판매 업체인 카바나는 1.11% 그리고 코파트도 3.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맥스는 장마감 후에는 0.02% 상승 반전했네요.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76%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두 글자 MU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EPS는 117%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로젠블렛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했고요. 코웨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와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점점 더 본격화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램 리서치가 7.4% 상승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5.93%, KLA가 5.12% 상승했습니다. 또한 웨스턴 디지털은 6.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는 0.06%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어서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이 오늘 0.9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JNJ이고요. 볼티모어 공장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기준에 미달해서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생명과학 업체인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즈가 제공한 그 백신의 생산 원료가 품질 미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즈는 오늘 13.4%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저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의 경우 접종 6개월 후에도 91%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4.29% 상승했고요. 파이저가 0.1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오늘 1.2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오늘 10.1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QS이고요. 독일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에 이제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동사의 고체 리튬 금속 전지를 독일에서 이제 테스트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오늘 0.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퀀텀스케이프는 장마감 후에도 0.7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Fidelity Nasdaq Composite Index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ONEQ인데요. 1.7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3년 9월에 피델리티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7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이고요. 10.04%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ONEQ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투자하는 ETF가 또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X 소셜미디어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OCL이 2.56%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1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12.7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글로벌 X 우라늄 ETF인데요.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 4.1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케메코로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입니다. 22.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URA도 역시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4월 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로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증시 주간 일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